네 여러분, 개빡쳐가지고 틴트 리무버를 지웠는데도 이 핑크 착색은 어쩔 수가 없다. 로맨 선생님들 대단합니다. 착색력. 예예. 제가 정말 극혐하는, 극혐까진 아니지만 역시는 역시 로맨 선생님들입니다. 너무 지금 예뻐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웅행웅행 진웅행 입니다. 오늘은 롬앤에서 또 일을 낸 건지 밀크 그로서리 컬렉션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새로 추가된 립 틴트 다섯 가지를 리뷰할 건데요. 쥬시 레스팅 틴트 두 가지 컬러, 듀이플 워터 틴트 세 가지 컬러,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새로운 컬러로 나왔는데요. 그럼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. 롬앤 쥬시 레스팅 틴트는요, 9,900원이고요. 이번 컬렉션에 28호, 29호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됐습니다.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는 13,000원 이고요. 9, 10, 11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습니다. 립의 케이스를 한 번에 보여드리면 버터와 우유가 섞인 듯한 이런 상아빛 버터 컬러로 케이스가 출시가 됐고요. 컬러마다 다른 케이스의 폰트를 볼 수 있습니다. 기존 틴트에 컬러만 추가가 된 건데요. 쥬시 레스팅 틴트랑 듀이플 워터 틴트 제가 다 리뷰를 했던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이 틴트의 자세한 제형이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를 올려드릴 건데 아직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각 틴트 제형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쥬시 레스팅 틴트는 듀이플 워터 틴트보다 제형감이 조금 더 두껍고 쫀득해요. 입술에 얹었을 때 무게감이 은은하게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 탕후루 광택이 쫙 올라오는 그런 쫀쫀한 탕후루 립 틴트라면 듀이플 워터 틴트는 기존 쥬시 레스팅 틴트가 조금 두꺼워서 부담스럽다, 너무 진한 광택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형인데요. 발색도 은은하고 무게도 덜어내고 쥬시 레스팅 틴트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쥬시 레스팅의 제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. 다섯 가지 컬러를 보시면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. 착색 같은 경우에는 어착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고요. 다섯 가지 모두 은은하게 착색이 남는 정도인데 핑크 컬러의 착색이 조금 더 진한 편이에요. 핑크 컬러의 착색이 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입술 착색 때문에 립 틴트의 컬러가 자세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최대한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입술 발색도 보시면서 손등 발색도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입술, 손등 둘 다 발색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다섯 가지 틴트 전부 첫 발색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탁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구매하시기 전에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서 손등 발색해보시고 구매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. 요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.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쥬시 레스팅 틴트부터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거링. 베어피그. 베어피그 컬러는 베어그레이프 컬러랑 피그피그가 합쳐진 컬러라고 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겠죠? 좀 보라보라한 느낌인데? 그라데이션. 풀립으로 발라볼게요. 뭔가 미적지근하게 익은 포도로 만든 와인 컬러라서 저는 쿨 컬러가 막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풀립보다는 처음에 발랐던 그라데이션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예쁘긴 한데요. 컬러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화사한데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애기 와인 컬러 느낌이라서 쿨톤 분들이라면 다 좋아하시겠지만 여쿨 겨쿨 상관없이 쿨톤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좋을 법한 컬러인데 너무 예뻐요. 컬러도 컬러인데 이 쥬시 레스팅 틴트가 갖고 있는 그 제형 때문에 입술은 조금 더 도톰해 보이면서 더 쫀득해 보이면서 촉촉해 보이는 요 텍스처랑 요 컬러가 만나가지고 쨍한 것 같으면 면서도 미지근한 느낌이 있는 모브 와인 컬러? 파파야 잼 발라볼게요. 딱 봐도 웜하다. 아이씨, 요거 전에 거 컬러 때문에 파파야 잼이 묻힐 것 같은데? 베어그레이프 착색 때문인 건지 약간 핑크기가 느껴지긴 하거든요? 손등에선 요런 컬러인데 지우고 다시 발라볼게요. 파파야 잼 다시 발라볼게요. 강력한 착색일세. 지금 최대한 부비부비를 안 했거든요? 아까 손등에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탁해진 걸 볼 수 있거든요?
파파야잼 컬러는 첫 발색에서는 살짝 연어? 살구 코랄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컬러가 조금 탁해지면서 살짝 핑크 컬러도 은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? 웜톤 컬러지만 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찰떡일 것 같아요. 너무 지금 예뻐요. 첫 컬러보다 지금 살짝 탁해진 컬러가 더 마음에 들어요. 뷰티풀 워터 틴트 9호 코튼 멜바 컬러 커튼 발라볼게요. 오늘 좀 힘들다. 베어픽의 착색이 나를 도와주질 않네. 여리한 거부터 리뷰를 했어요. 코튼 멜바 컬러는 이런 느낌인데 제 입술에 핑크 착색이 계속 물들어 있어서 요거를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컬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튼 멜바 컬러는 흰기가 은은하게 들어간 피치 컬러예요. 살구 복숭아 잼 같은 느낌인데 너무 많이 졸이지 않은 요런 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렇게 봄 웜톤 분들이 굉장히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. 네, 여러분 개빡쳐가지고 틴트 리무버를 지웠는데도 이 핑크 착색은 어쩔 수가 없다. 롬앤 선생님들 대단합니다. 착색력. 예예. 10번 머머 핑크. 머머 겁난다. 조금 무서운 녀석이다. 아니 얘 그거잖아. 그 롬앤 주시네스팅 여쿨라 그 시리즈 고놈이랑 똑같은데? 여쿨라 분들에게 굉장히 화사한 여름에 청량한 느낌으로 바를 수 있는 핑크 립이고요. 제가 정말 극혐하는, 극혐까진 아니지만 살짝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쨍한 핑크 컬러입니다. 이렇게 제 입술 컬러랑 쫑.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이는 핑크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테스트가 필요한 쿨 핑크 컬러입니다. 여쿨라 분들 좋아할 컬러. 마지막 컬러 라일락 크림. 오 라일락 같이 지는 날 굿바이. 와 세상 여리해. 라일락 크림 밀키해요. 요 컬러거든요. 보랏빛 모브 컬러인데 흰기가 굉장히 낭낭하게 들어있어서 은은하게 힘 뺀 청순한 쿨 컬러예요. 메이크업 여리여리하게 하시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고요. 네 여러분 이렇게 롬앤 밀크 그로소리 컬렉션 다섯 가지 컬러 모두 보여드렸고요. 역시는 역시 롬앤 선생님들입니다. 오늘 제 맘에 딱 100% 꽂힌 컬러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간 컬러는 뭘까요?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 영상도 오늘 진홍행도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안녕!